예,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충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인터넷의 기사를 보면 과연 월 아웃렛, 그러니까 110볼트로 이제 모델 3를 충전하면서 살수 있냐 이겁니다. 예, 저희 집은 110볼트로 충전합니다. 110볼트로 충전하면 한 5마일, 그러니까 8km로 충전되죠, 시간당. 예. 충분히 제 출퇴근 거리가 거의 80km인데, 그쵸. 10시간 집에서 충전하면, 예, 커버가 되죠. 예, 출퇴근하는데 왕복 80km로 왕복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이걸 써보니까 차가 직장에서나 집에 굉장히 오래 서 있습니다. 당연히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굳이 240, 뭐, 480 고속 충전이 아니더라도, 레벨 2, 레벨 3 차지가 아니더라도, 레벨 1 차지만 있어도, 아, 이건 차고 넘치고, 생각보다 우리들, 제가 전기차를 쓰면서 느낀 점이, 생각보다 집이나 차가 정지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제, 충전 시설이 많이 확충만 되면, 그게 비록 110V일지라도, 크게 전기차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자,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나 충전 레이트보다는 이제 역시 가격이겠죠. 얼마나 싸게 충전할 수 있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집값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사실 공공재지 않습니까? 이게 널리 널려 있고 모든 데다 쓰이고 있고 그러면 사실 구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요즘 이런 회사도 나왔습니다. 이 보면은 이 바에다 광고를 싣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게 되고, 이 광고회사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서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혹은 이런 광고판들이 이런 쇼핑몰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오라고 꼬시는 거죠. 저같이 쇼핑을 싫어하는 사람도 몰에 가게 돼서, 그냥 몰, 그 대신 너무 느리게 충전되면, 에이, 그거 충전 안 하다가 모레 왜 가? 그러니까 보통 레벨 2의 좀 낮은 레벨이나 고급 몰들은 좀 높은 레이스의 차징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쇼핑하는 동안은 뭐, 웬만큼 풀로 충전되게, 그리고 그 충전 비용은 쇼핑몰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기차를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에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 이 뒷부분에서, 그런 공짜로 충전, 미국에서 공짜로 충전하는 예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맨하셋이란 고급 몰에 이렇게 딱 충전소가 있죠. 뒤에, 아이고, 페라가모가 있네요. 예, 이 고급 몰답게, 충전 속도 한 220V에 50A 가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당 한 40마일.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한두 시간만 쇼핑을 해도 거의 80마일이면 100km 이상이죠. 예. 그것도 공짜로. 근데 여긴 안타깝게 그 스팟이 별로 없어서, 예, 이렇게 밤에 가거나 일회 충전하기가 쉽지, 낮에 가면은 충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 볼타라는 회사의 충전소입니다. 당연히 몰에 배치되어 있고, 광고가 아직 없진 않은데, 예, 이렇게 차한 대를, free EV charge라고 써져 있죠. 한 6.6kW니까 시간당 23마일, 4마일, 그럼 시간당 한 35, 40km 정도 충전. 여기서도 그러니까, 예, 여기 보면 메이시도 있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백화점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쇼핑 좀 하고 나오면은 충분히 쇼핑하러 온 거리는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예, 여기는 텐저라는 아울렛인데요. 아, 아울렛답게 굉장히 많은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오겠지만 충전소가 한 10개 가까이 배치되어 있고, 충전기, 그한 충전 스테이션마다 두 개씩 한 20대의 차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충전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차지 포인트라는 유명, 이런 것도 나중에 리뷰를 할 거고요. 예. 한 6.6kW에서 여기서 아까 그 볼타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6.6kW가 이게 좀 만들기가 쉬운 게 사실 일반 가정용 전기 두 개를 합치면은 그 6.6kW가 됩니다. 예,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또 저희 동네 근처의 고급몰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블루밍데일이나 왼쪽에 삭스피스 애비뉴 같은 고급 백화점이 있고, 이렇게 대놓고 아예 테슬라 충전기를 6개나 갖다 놨네요. 예, 꽉차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아까랑 다른 점은 텐저몰은 이제 범용입니다. J타입.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EV 차들 다 충전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테슬라 차주를 해놓은 몰들은 안타깝게 테슬라 차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전 포트도 이제 좀 이제 자세히 봐야 되죠. 아직 규격이 통일화되지 않아서 이런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동네, 이제 좀 떨어진 동네, 이제 지역 상권이라 할까요? 그런 데서도 전 지하 주차장 보면 똑같이 이제 EV 차저가 있죠. 몰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이렇게 시청인데 공공기관에서도 EV 차저를 공급합니다. 밤에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그리고 시청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속도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산책하거나 이럴 때 가서 쏠쏠이 이렇게 충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만간 그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 장거리 여행기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